안녕하세요, 도올입니다. 오늘도 AFK2 가이드 영상입니다. 우선은 비틱을 위해 카드 2카 뽑기 하나 들어가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응, 안 나와. 자,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은 꿈의 세계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가지 보상을 얻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, 매일 해야 되는 컨텐츠 중 하나인데, 저 같은 깔개 무과금 유저가 이거를 그나마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까 해요. 자, 우선 크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보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진영 추천되는 거 여기서 보고서 남들이 쓰는 덱들을 조금 살펴보면 되긴 하는데, 여기서는 이제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캐릭터라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티팩트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다 소화하는 건 조금 어렵긴 하겠죠.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더라도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. 왜냐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어느 정도 등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, 등급이 좀 부족하거나 뭐 무기 강화가 덜 됐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면서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줄까 해요. 자, 우선은 이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메타팀이 있어요. 그 메타팀을 어느 정도 굴려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런 데 있으면 조금 더 끌려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고, 아무튼 이 허들을 계속해서 넘어야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을 빠르게 해나갈 텐데요. 그러기 위해서 일단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메타팀 약간 리스트입니다. 뭐 여기 있는 거를 전부 100% 따라한다고 좋은 데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, 자기가 덜 키워놓은 캐릭터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대체를 좀 해가면서 쓰시면 되겠죠.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 새로 올려가지고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은 특정한 그런 캐릭터들 빼고는 여기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. 스모키와 미르키와 그리고 메린과 보통 에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, 안녕하십니까 대장님. 그 외에도 특정 보스에서는 뭐 다른 애들도 쓰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친구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면은 소원 목록 세팅할 때 이제 요 빌드들을 잘 이용을 할 거면은 이런 친구들 빌드 해놓는 그런 걸로 좀 추천을 짜면 되겠죠. 소원 목록 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서브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캐릭터 중에서 이렇게 유지력을 높여주는 카이 같은 캐릭터들, 마찬가지로 유지력 올려주는 다미안이라던가 뭐 다른 캐릭터들이 있고, 서포터들 중에서 딜러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 비슷한 직군의 이제 사수 같은 경우는 사수로 이렇게 퉁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캐릭터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전사라고 한들 완전 전사 같지 않은 그런 캐릭터도 있거든요.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사거리 한 칸에 전사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전사인데 뭔가 사거리가 길고 좀 뭔가 쫄드를 소환하는 그런 전사도 있고, 보통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. 아무튼 꿈의 세계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서포팅 능력을 가진 이 친구 하나 가지고 힐이랑 그런 것들을 채우고 나머지 최대한 딜러로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가장 많이 키워야 되는 게 어쨌든 이 스모키와 미르키가 먼저 추가되어야 되고, 전용 장비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줘야겠죠. 이렇게 제대로 짜여진 조합을 사용할 경우 제 거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세팅이 엄청나게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딜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.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. 물론 너무 이렇게 세팅이 안 된 거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본 건데, 이런 경우는 또 압도적으로 너무 낮아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높은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대체하는 게 낫겠죠. 그리고 이런 메타 같은 거를 좀 살펴보는 거는 아무래도 진영 추천에 있는 거 이거 아예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, 다들 여기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높게 되어 있는 거 따라가는 거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저 이미지를 따로 올려놓을 것 같긴 한데,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하게 뭐 빨리빨리 하고 끝마 꺼야 된다라는 경우는 여기 있는 진영 추천 보고 조금 따라가면 되고요. 그 저기를 돌아야 이제 이 꿈의 상점에 있는 템들로 이것저것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퍼센테이지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더 좋은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. 그 이런 식으로 진영 추천되어 있는 컨텐츠가 이거 말고도 한 개가 더 있는데, 자동사냥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전을 눌렀을 때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클리어 기록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자기가 만약에 못 깨는 게 있다면은 이런 거 봐가면서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이 조합으로 깬 거가 확인이 되니까 뭐 이렇게 일괄 채택해가지고 굴려도 어느 정도 돌아가죠. 그리고 진영 추천은 일반적인 필드 사냥할 때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도움 주는 곳이 많은데,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영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. 클리어 기록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덱들로 어떻게 클리어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봐갈 수 있습니다. 이거 뭐 이제 자기들보다 저보다도 스펙 낮은 이걸로 이제 깬 거가 보이는데, 이런 경우 이제 좀 따라 해가지고 가져가주면은 어지간하면 클리어 하겠죠. 그리고 오늘 별들의 축제 진행하면서 이벤트 여러분들 진행할 텐데 여기서 퀴즈 하는 게 있어요. 퀴즈 족보도 네이버 카페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중요한 정보일 듯 해서 같이 리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OX 퀴즈라 가지고 여기 검색해가지고 그냥 컨트롤 F 한 다음에 찾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이제 퀴즈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OX 눈치껏 따라가시면은 되기도 합니다. 자,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한 번씩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땡큐!